오늘은 조금 새로운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렇게 야외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도시, 역사, 그리고 기억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도시가 기억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때 도시가 기억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도시가 겪었던 많은 사건들에 대한 기억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도시 공동체의 구성원이었던 시민 개개인에 대한 기억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도시가 시민들 사이의 관계 위에서 형성되었다면, 도시의 기억은 그 관계의 중추인 시민에 대한 기억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도시의 기억은 도시 안에서의 특정 공간에 대한 기억이기도 합니다. 기억이란 본래 어떤 공간 안에서의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떠한 공간이 배제된 기억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도시가 지니는 기억도 이렇게 기억의 보편적 특성상 공간 안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괴팅엔, 독일, 그리고 적어도 제가 경험하기로는 서유럽에서는 도시 기억의 보존과 재현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기억은 박물관과 같이 큰 규모의 공간을 빌려 인위적으로 재현될 수도 있지만 위에 보이는 것과 같이 비교적 소박하게 보존될 수도 있습니다. 전자가 기억을 재현해내기 위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밀착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는 반면, 후자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접한다는 점에서 보다 직접적입니다. 소박하지만 직접적이기 때문에 기억을 보존하는데 오히려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독일의 도시들에서는 위에 보이는 것 같은 표식들을 어디서든 흔하게 접할 수 있는데요. 게덴크타펠, 우리말로 하면 기념판 정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념판을 보시면 간단하게 이 공간에 살았던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 사람이 이 공간에 살았던 시기,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간단한 설명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도로테아 슐로츠라는 사람은 독일 최초의 여성 박사라고 써 있는데요. 슐로츠는 여성 최초의 박사이기는 하지만 재미있게도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인물입니다. 슐로츠는 아버지가 괴팅엔 대학의 교수로 있었고, 어릴 때부터 많은 교육을 받은 덕분에 16살이 되었을 때는 무려 10개 국어를 할수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아버지의 영향력 덕분인지 박사 논문을 따로 쓰지 않고 구두 시험만 거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독일의 극작가 실러는 도로테아 슐로츠가 박사 학위를 받은 것을 보고 이 사건은 희대의 희극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만큼 당대에도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박사학위 수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건물은 비스마르크가 살았던 건물인데요. 비스마르크는 이 건물에 약 1년간 짧은 시기 동안 머물렀습니다. 비스마르크는 괴팅엔에서 공부를 했었고, 괴팅엔에서 공부를 할 당시에 술을 자주 마시고 여러 가지 싸움에 휘말리는 등 문제거리를 많이 만든 학생입니다. 괴팅엔 대학의 학생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고, 비스마르크는 이후 괴팅엔 대학을 떠나 베를린 대학으로,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강제 전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독일 제국의 총리가 되고 유럽을 호령하는 위인이 된 비스마르크이지만, 대학생 시절에는 상당한 문제아이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건물에는 유명한 수학자였던 가우스가 살았는데요. 괴팅엔에 살았던 많은 인물들이 대학교 시절 괴팅엔에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교수로서 괴팅엔 대학에서 근무했던 것과 달리, 가우스는 대학교 시절에도 괴팅엔에서 공부했고 이후 졸업한 다음에도 교수로서 괴팅엔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가우스는 괴팅엔에서 여러 차례 이사를 다녔기 때문에 괴팅엔 곳곳에서 가우스의 표시를 볼수 있는데요. 가우스는 상당히 훌륭한 학자였지만 교수로 있으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는 비교적 재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우스 본인도 수업을 하는 것을 상당히 따분해했고, 학생들도 가우스의 수업을 굉장히 지루해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건물에는 다른 인물들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인물이 살았는데요. 지금까지도 유명한 투자 은행으로 남아있는 JP 모건의 창립자 JP 모건입니다. 모건은 가족의 권유로 괴팅엔에서 공부를 했고, 이 시기 괴팅엔에서 철학을 공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조금 성격이 다른 기념판인데요. 괴팅엔 대학교의 역사학과 건물에 있는 기념판입니다. 다른 독일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괴팅엔 대학 역시 나치 시절 나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 출신 교수들이 학교에서 쫓겨났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유대인 학생들은 쫓겨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기념판을 보면 괴팅엔 대학에서 유대인에 대한 탄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어떤 교수들이 교수직에서 쫓겨났는지,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대학에서 추방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독일 역시 식민지사와 같은 과거에 있어서는 과거의 만행을 인정하지 않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지만, 적어도 홀로코스트에 대해서는 철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괴팅엔을 한 바퀴 둘러보면서 괴팅엔이 도시에 살았던 이전의 시민들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누구는 독일이 자랑할 수 있는 역사적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 반대도 성립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도시가, 그리고 지금의 시민들이 이전의 과거를 기억하기 때문에 역사적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괴팅엔만 해도 비스마르크와 같이 누구나 들어봤을 만한 인물이 살았다는 표시도 있지만, 거리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인물들도 많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기억을 작게나마 보존함으로써 이들은 괴팅엔 시민들의 역사 속에 남아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도시는 이들을 기억함으로써 스스로가 역사성을 띠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쪽 건물에는 누군가가 살았었고, 저쪽 건물에는 다른 누군가가 살았다는 것은 곧 도시가 그만큼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런 기억의 방식은 지금의 시간도 미래에 기억될 것이라는 점을 시민들에게 보여줍니다.